충북 음성군에는 11군데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2,300여 개의 기업들이 우리와 친숙한 제품들을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약품, 화장품, 골프공, 자주 먹는 소시지까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 음성군에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공장을 둘러볼 수 있는 관광상품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팩토리 투어! 지금 출발할게요! 먼저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팩토리 투어 센터부터 둘러보고 유명한 제약회사의 생산 공정 견학, 전문 박물관 관람, 약 만들기 체험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동반자, 대학 진학과 진로를 고민하는 고등학생 친구들입니다. 창립한 지 60년이 넘은 제약회사, 1995년에 음성공장을 세웠는데요. 공장 부지 안에 흥미진진한 팩토리 투어 센터가 있습니다. 약초를 키우던 온실을 리모델링했는데요. 팩토리 투어에 참여한 9개 기업들의 정보와 생산 제품을 보면서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가족이나 특별한 코스를 찾는 연인들 주목하시길 바랄게요. 이거네요. 이 음성에서 팩토리 투어를 떠나려면 여기부터 들려야겠습니다. 어느 공장 가서 뭘 볼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네요. 아하! 팩토리 투어 센터는 멋진 카페이기도 합니다. 싱그러움이 가득한 온실에 햇살이 쏟아지고 갓 볶은 원두를 내린 커피 향기가 진동합니다. 마치 이곳이 여행 목적지인 것처럼 한번 앉으면 일어나기 싫을 정도랍니다. 여기 들어오니까요. 네. 이 공기도 좋고 이런 또 식물 때문에 네.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니 어떻게 해서 이 공장을 개방해서 여행 프로그램을 만드신 거예요? 아 사실 저희한테 이렇게 굉장히 좀 기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음성군에는 사실 이렇게 어떻게 관광객들이 많이 가볼 만한 장소가 많지를 않거든요. 음성군에서 저희에게 문체부 그 프로젝트에 한번 같이 공모를 해보자는 제안이 왔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바로 산업관광이라는 프로그램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산업관광을 어떻게 해볼까 저희들이 음성군과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탄생한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아 이렇게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접해본 관광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여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여기 오셔서 음성군의 다양한 기업들을 볼 수 있다고 또 이런 좋은 공간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쉴 수 있다고 해서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음성군 지역 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저희 회사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또 좋은 여행 코스를 또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커피는 제가 돈 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왜요 왜요? 아 사실 여기서 이렇게 음료수를 한 잔 마시면요 이거는 음성군 산업관광 발전기금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저희들이 산업관광 발전기금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러면 진짜 그럼 제가 내야겠네요. 아, 이 산업관광에 제가 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아 역시 투자자시네 그러면. 오늘의 팩토리 투어는 의약박물관에서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박물관이자 기업 박물관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특별한 박물관에 대한 기대감이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허준 선생님하고 이재마 선생님이세요. 라고 그냥 말로만 한국 전시실에는 국가지정 보물 6점, 4천여 권의 의서, 다양한 의약기구 등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어떻게 질병에 맞섰는지 알 수 있는 박물관. 처음 보는 것들과 처음 듣는 얘기로 가득합니다. 만져보고 열어보고 싶은 옛날의 의학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하계사님의 설명이 이어지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전에도요 이렇게 정말 소리소문 없이 내 친인척이 죽었다. 살인이냐 자살이냐 이거를 알고 싶잖아요. 그런 거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옛날 때는 어때요?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 시험에 나오지 않으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이 박물관에서 보고 들은 의학의 역사는 학생들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이 약의 변천사를 또 보기도 하고 이 역사를 알게 됐잖아요. 어떤 걸 느꼈어요? 교과서만 보던 걸 이렇게 박물관에서 볼 수 있으니까 신기하기도 했고 의학하고 실생활하고 이렇게 연관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무슨 한의사나 뭐 약사나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걸 보면서 조금 자신의 진로를 다양하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 박사의 연구실.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복원해 놓았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약국. 현지에서 약장과 조제 도구 등을 가져와서 재현해 놓았습니다. 의학박물관에는 중국, 일본, 티벳의 자료까지 있는데요. 동서양의 의학 유물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큰 기업이라고 해도 전문 박물관이 있는 것은 드문데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의학 박물관을 탄생하게 된 거예요? 아, 저희 창업주께서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의학 박물관을 관람을 하시고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5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도 이런 좋은 의학 박물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유물을 수집하시게 됐고요. 일반인들한테 오픈을 하게 된 거는 솔직히 말해서 순수하게 그때 당시에 사회공헌 차원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병에 대해서 이제 직면을 하고 그에 맞서서 대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보고 그다음에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회공헌의 그 순수한 취지에 의해서 이렇게 박물관을 열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증강현실로 설명이 나오는데요. 1960년대 소화제를 만들던 기계 앞으로 가봤습니다. 마지막 과정은 알약 위에 설탕 용액을 코팅하는 거예요. 역사가 담겨있는 박물관에 첨단 IT 기술이 더해지면서 관객들은 더 즐거워졌습니다. 십장생이란 불로 장생한다는 10가지 자연물들을 말합니다. 의학 박물관 내 생명 갤러리에서는 약장 이야기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은 막 이렇게 유리로 많이 쌓여져 있어가지고 네. 가까이서 못 보는데 이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 네. 예, 여기 한 몇 점 정도 있는 거예요? 아, 저희 이번 특별전시에 출품된 유물들은요. 18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나 많이요? 아니, 이렇게 또 특별 전시회인 만큼 네. 또 특별한 것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약장 9점이 있는데요. 그 약장들을 국가무형문화재 제55 소목장 이수자 선생님을 통해서 고증과 복원, 그다음에 보존 처리를 모두 다 진행을 하고 이제 일반에게 공개하는 자리가 된 것이 가장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 납품했던 그렇죠. 약장, 임금님이 휴대용 약상자, 베개 안에 약재를 넣은 태치명 약상자 등 이름만 들어도 흥미로운 전시물이 많습니다. 길게 조그맣게. 이제 공장으로 이동합니다. 견학 동선이 곧 생산 과정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알약 생산 과정부터 살펴봅니다. 혼합된 원료들을 이제 건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과립 눈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과립 형태로 만들어진 그 원료들을 우리는 타정기로 타정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견학을 위해 최적화한 공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첨단 자동화 설비는 실수 없이 움직이면서 1시간에 19만 8천 점을 생산하고 파스 생산 라인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로봇팔은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또 이렇게 잘 볼 수 있게 통로도 만들어져 있고 네. 사실 그런데 이게 기업에서 생산 라인 공정을 공개한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신 거예요? 아, 처음에 이제 공장 지을 때부터 아예 그 견학을 고려한 그런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명 경영이 기업 경영 철학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저희 회장님께서 특히 이렇게 저희들 약 만드는 모든 공장의 모든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제조 공정 자체를 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오픈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견학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하나의 공장을 둘러보지만 각자의 진로에 따라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기업을 공개하는 경영 마인드가 보이기도 하고 생산 라인을 설계한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감탄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약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는데 약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나름대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팩토리 투어의 다음 코스는 약 만들기 체험입니다. 오늘은 10전 대보탕을 만들 거라서 먼저 한의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앞에 놓인 한약재가 좀 낯설기는 하지만 다양한 효능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측량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단순히 옛날 것이라고 여겼던 한의약을 새롭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저도 10전 대보탕 만들기 체험에 동참했는데요. 학생들의 분위기가 워낙 진지해서 말 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한의사가 된 것처럼 10전 대보탕을 완성했소이다. 아, 사실 제가요 요즘에 기력도 없고 그랬는데 요거 먹고 진짜 원기회복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10전 대보탕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오늘 하루 팩토리 투어를 하는 학생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봤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느꼈습니다. 도착했을 때 분위기와 좀 달라진 듯하네요.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한약에 대해 더 알게 된 것 같고 한약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데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10가지 재료로 향도 맡아보고 10전 대보탕을 만들어 보니까 한의사가 되고 싶은 꿈도 생기고 좋은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장을 개방해서 관광 상품으로 만들었는데요. 오늘 아주 저는 새로운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그 충북 최초로 세워진 감곡성당을 둘러보고요. 그리고 백야 자연휴양림에서 하루 묵을 예정입니다. 아, 음성에는요 여기저기 볼 데가 정말 많다니까요. 아. 소비자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면서 기업들은 더 솔직하게 더 가까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팩토리 투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여행 장르로서 제대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